권미라는 인사이드 아웃 주식시장과 투자를 뒤집어 보는 시간, 안팎을 제대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입니다. 팀장님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연초부터 지금까지 대단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장이 참 강했잖아요. 그게 좀 재현되는 듯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엄청난 시세를 낸 종목들이 많이 보였고요.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가 경합을 하더니 이달에 자동차가 다시 또 들어오고 또 그동안 로봇 AI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조정받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서두에 질문하실 때 폭발적인 시세. 워낙 시장의 어떤 그 유행처럼 해마다 오는 것 같아요. 2020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CJ라는 종목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2017년도, 신라젠 같은 종목들이 계속 그 시장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그런 현상이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나올 거라 좀 봐지고, 네. 그리고 이제 3월 달과 이제 4월 달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 대형주의 어떤 귀환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긴축 이슈가 더 이상 이제 악재로서 시장을 발목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는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조금 이제 발목 잡혀 있던 대형주들이 이제 와서 조금은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좀볼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시장 상황을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도, 2019년도 좀 비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슈를 해가지고 내내 발목 잡혔다가 네. 2019년 조금 탈출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 긴축이라는 이슈,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슈, 이런 부분들이 1년 내내 발목 잡았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은, 소위 말하는 마법의 단 있잖아요. 선반영. 이렇게 되게 되면서 좀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게 되고, 하지만은 깔끔하게 완전 100% 해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가 좀 눌려 있다가 이제 그 긴축 막바지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 이제 고개를 드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는 통신 장비가 엄청 강했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이슈 말고도 또 신냉전이라는 이슈로 방산 관련한 섹터가 또 그렇죠. 강세를 보였었는데. 작년 8월 달에 태조 이방원 얘기 많이 했잖아요. 태조 이방원 나왔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또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2020년 시가 기준으로 해서 에코프로가 60배 올랐고요. 고점 기준으로. 그렇죠. 2020년 저점 대비해서는 100배가 올랐습니다. 예, 100배짜리가 나왔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지금은 또 어떤 주제로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인지 오늘 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주제 보시죠. 종목 장세 4월 큰돈 벌 황금 열쇠 5가지. 네, 오늘 우리 정태근 팀장님께서 잘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실적 시즌에도 황금 열쇠 전문가님으로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5가지 고르시는데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주제를 보면 고민을 안할 수가 저희가 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딱 던져드렸고 5가지를 뽑아주셨어요.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황금 열쇠는 어떤 종목인가요? 첫 번째는 이제 현대차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어제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정말 대박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어쨌든 1년이 지났을 때 아, 정말 수익이 많이 났구나라는 정도만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깔고 갈게요. 일단 현대차를 선정한 이유가 결국은 실적인 것 같아요. 실적이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번 1분기 때 예상되는 실적이 저는 상당히 좀 놀라운 실적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2분기, 3분기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현대차 그룹이 지금 이제 현대차 기아를 합쳐가지고 4조 8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4조 8천억 정도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비교군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건지가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순위를 보게 되면 1등이 도요타고, 2등이 폭스바겐, 3등이 현대차거든요. 그리고 4등이 GM이고요. 아, 4등이 닛산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4조 8천억 정도 기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요타가 이번 1분기 때 원화로 계산하게 되면은 한 5조 4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2천억 정도만 더 영업이 발생이 됐다라면은 도요타도 제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작년 1위가 도요타였기 때문에 1분기 때 도요타를 만약에 뒤집었다라면은 이러면은 글로벌 3위가 아니라 그 이상도 해볼 만한데? 라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현대차가 이번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순위가 글로벌 완성차 판매 순위거든요. 네네. 예, 글로벌 완성차 기준으로 해서 도요타가 지난해 1위, 네네. 그리고 3위가 현대차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1위만큼의 실적을 보여주고 그걸 추월하는 기세를 보여주면서 네네. 이러한 그 어떤 판매량의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장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죠.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3등이었고 1등이었는데 이번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2천억밖에 차이가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판매를 많이 했다기보다 제품 믹스 자체가 그 현대차 실적 얘기할 때 그러니까 현대차의 미래를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현대차는 예전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어떤 겉보기보다 품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뭐 그때 아주 예전에 영화에서는 미국에서 그렇게 패러디 될 정도였지만 지금은 이제 품질도 굉장히 좋고 브랜드 이미지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고급차로 좀 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앞으로 현대차가 좀 고급차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BMW, 벤츠 이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물론 현대차를 타지는 않지만 현대기아차를 타는 건 아니지만 안 타세요? 너무 고백하시는데요. 외제차 타십니까? 제가 만약에 다음에 차를 바꾸게 된다면 한 2차 정도는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든 차가 한 차가 있어요. 어떤 차죠? 텔루라이드. 이게 제가 성남 가다가 그 차를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임시 번호판이었거든요. 차가 너무 이쁜 거야. 예뻐요. 그 수입차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이게 텔루라이드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텔루라이드 중에서도 고스트 버전이 있어요. 그게 차가 더 이쁘거든요. 근데 그게 임시 번호판을 달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시간만 되면은 차를 세워가지고 좀 많이 좀 물어보고 이거 지금 국내에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국내 임시 번호판 돌아다니나 봐요 텔루라이드가. 그러니까 저도 딱 한 대 봤어요. 그것도 임시 번호판을 달고 그래가지고 되게 어떻게 구입했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실상 그건 힘들던데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동안 좀 현대차가 흉기차라는 좀 악칭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상세할 만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는 엔진 퍼포먼스가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질적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2020년, 2021년도를 거치게 되면서 질적 성장이 있었고 지금은 질적 성장에 포함을 해가지고 양적 성장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질적 성장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 양적 성장이 동시에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에서 도요타와 현대차의 실적을 비교하면서 시장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열쇠 현대차로 꼽아주셨고 또 다른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다른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적에서 기반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1분기 때 이 정도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현대차, 현대기아차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소위 말해 SUV 플러스 전기차인데 아시겠지만 전기차에 대한 평가라든지 판매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 같은 경우는 각각 테슬라, BYD 때문에 이게 넘사벽이에요. 그런데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또 해볼만 합니다. 왜냐면은 1등이 폭스바겐인데 점유율이 25.6%예요. 그리고 2등이 스텔란티스인데 14.1%, 테슬라가 13.4%거든요. 근데 현대차 그룹이 10%예요. 그러면 경합이 엄청나네요. 그 네 기업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CRMA 더 혜택을 보게 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좀 배제가 되게 되고 한국 기업이 좀 더 많이 진출을 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유럽 쪽 같은 경우 전기차 같은 경우에 5%만 더 올라가면 되니까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5%만 더 올라가면 되니까 유럽 쪽 같은 경우 전기차 판매 넘버2까지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넘버2요? 폭스바겐이 있고 테슬라가 있는데 넘버2? 폭스바겐이 25.6%니까 거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더라도 테슬라를 제치고? 그죠. 테슬라가 13.4%니까 3.4% 차이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 14.1%이기 때문에 4.1% 차이에요. 그럼 저는 분명히 해볼 만하다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전기차 유럽 쪽 같은 경우 넘버2까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잘하면 올해 말에 가서는 제 개인적인 희망이 이러지만은
넘버 투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비싸고 전기차가 아무래도 좀 비싸잖아요. 그러면 전기차가 비싼데 거기다가 외부에서 판매까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2분기, 3분기 기대를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봤을 때 3조 원이 넘는 영업이 요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연간 영업이익이 13조까지도 트라이가 가능하게 되고 그렇다라면은 저는 25만 원 이상도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봐요. 저는 단순히 현대차가 실적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 한 10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상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분명히 25만 원도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일단은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고 그 스타트를 2분기, 3분기 이어가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전제를 까는 겁니다. 1분기가 어쨌든 기분 좋게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에 분기 기준으로 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라면 지난 4분기 때 3조 3천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온지를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현대차 쪽에 납품하는 부품주 중에서는 네네. 어떤 쪽이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짧게 종목만 말씀해 주시죠. 요거는요. 제가 정말 짧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등락이 그러니까 상승폭이 제일 많이 나온 놈이 대상입니다. 오늘 구형테크가 거의 상가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 말씀해달라 그러면은 저는 현대위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현대차 이야기 네. 좀 많이 했는데요.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어떤 종목인가요? 두 번째는 이제 하이닉스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좀 말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말해주시면 시간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거 좀 해주세요. 많이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DDR5라든지 HBM, DRAM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간다라고 봅니다. 물론 적자폭이 더 크다라는 거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감산 이슈라든지 재고 적체 이슈는 DDR5가 아니라 DDR4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식점을 예를 들게 되면은 만약에 안 팔리는 메뉴가 있으면 이건 빨리 접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빨리 접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가지고 마케팅을 막 잘해가지고 이거를 더 많이 파는 게 전 좋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어찌 보면 DDR4와 DDR5가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DR5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텔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1월 달에 사파이어 레피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2분기에는 이제 에메랄드 레피지가 또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초반에 시에라 포레스트 발음이 좀 쉽지가 않네요. 시에라 포레스트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되면 그래나이트 레피지 이런 것들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이닉스가 작년 12월 달에 DDR5 MCR DIMM이라는 프로세서의 샘플을 인텔 쪽에 테스트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인텔 쪽 같은 경우도 공급 납품처로 이제 인증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DDR5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스 쪽이 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삼성전자도 물론 좋지만은 하이닉스를 그래서 좀 더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해서 하이닉스에 연관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둘 다 좋은데 이게 어찌 보면 엄마가 저 아빠가 저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굳이 하이닉스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네.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텔 쪽과 DDR5 쪽이 좀 더 앞서 나간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 HBM, DRAM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요게 또 글로벌 시장 하이닉스도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쪽 같은 경우 물론 시스템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를 너무나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DRAM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DDR5라든지 그리고 HBM, 네. DRAM이라든지 이쪽을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와 연관돼서 PSK라든지 그리고 이제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지가 1월에 출시가 네네, 됐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막에서 나갔던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게 예. 사파이어 레피지 그리고 에메랄드 레피지 이런 것들의 네네. 프로세스 명이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스의 코드명이 에메랄드 레피지, 그래나이트 레피지 네네. 이런 식입니다. 코드명 가운데 사파이어 레피지 제품은 1월에 출시가 네네. 됐고 에메랄드 레피지 같은 경우는 4분기 출시 예정 이렇게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DDR5의 경쟁력에서 SK하이닉스 우위에 있다는 점 알아봤고요. 다음 황금 열쇠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세 번째는 이제
올레도 쓰적을 볼 건데 라온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에 신규 상장주더라고요. 네, 신규 상장주입니다. 3월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올레도스 관련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이 회사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레도스가 지금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로 많이 좀 명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결국은 마이크로 OLED 그리고 올레도스 이렇게 이꼬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매출이 전체에서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거 얘기하게 되면 또 삼성 디스플레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 초격차 투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8.6세대만 먼저 얘기를 했는데 올레도스 앞으로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애플의 XR기기가 올해 안에 어쨌든 나올 예정이고 이어받아가지고 삼성전자가 내년째 출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올레도스 그 XR기기의 관건은 뭐냐면은 결국 메타버스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 디스플레이가 올레도스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그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눈하고 거리가 상당히 좀 가깝기 때문에 초고화질로 가야 되거든요. 초고해상도로 가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OLED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기반의 올레도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올레도스 쪽으로 가게 되고, 이 올레도스를 기반해서 메타버스 디스플레이를 또 구현할 수 있는 또 SoC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인프라투자 SoC 아닙니다. 시대모 온칩 SoC인데,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올레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 회사를 주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를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올레도스의 네. 어떤 기술을 이 라운텍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보면 될까요? 구동 그거 있지 않습니까? 구동 IC.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의 구동 IC,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구현시키는 IC 있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회사라. 그거를 이제 구현시키는 게 IC인데, 그거를 구현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솔루션을 제공한 회사가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드웨어 쪽도 현재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올레도스를 구동하는 네. 그 칩의 소프트웨어. 네. 기술을 하드웨어를 둘 다. 둘 다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소프트웨어 위주로 일단 네.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단독 기술인가요? 네. 국내에서는 대체할 네.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올레도스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기판 위에다가 OLED를 증착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와 OLED 기술이 이게 하이브리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같이 설명할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 말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이 올레드스 솔루션 관련돼가지고는 이 회사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네. 크지 않거든요. 네, 크지 않아요. 네, 2200억 정도인데 얼마까지 예상을 하세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일단은 주가로는 10,000원 이상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7,800원 정도 되는 높진 않은데 최근에 일단 상승폭이 나왔다가 다시 돌려주게 된다면은 일단 10,000원이 돌파가 한 건이고 이게 시세라는 게 참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5,00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좀 너무 더블 수치다. 물론 앱코프라가 최근에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100%가 크지 않을 수 있는데 100% 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다고 말씀하실까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소심하게 10,000원 돌파 여부를 일단 먼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XR 기기에 적용될 디스플레이 올레도스 마이크로 LED 얘기 많이 네네. 했었는데 이 올레도스가 마이크로 OLED이군요. 네네. 네, 그리고 반도체 위에 증착하는 OLED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관련한 기술 알아봤고요. 네 번째 황금 열쇠 보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번째는 지니틱스라는 종목인데 요거는 이제 또 시스템 반도체하고 이제 로봇 쪽을 이제 합성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시스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사실상 M&A는 거의 포기를 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국내 이제 설계자산 기업이라든지 팹리스라든지 DSP 쪽까지 협력한 쪽으로 방향을 좀 진행하는 쪽으로 거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가온칩스라든지 넥셉칩스라든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니틱스 이런 기업들을 좀 주문할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전향적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고 앞으로 뭐 전력 반도체 쪽도 진행할 건데 그런 쪽을 보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IP 기업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로봇 쪽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로봇이 최근 좀 분위기가 좀 식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로봇 관련돼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현대차면 현대차를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 삼성전자의 하반기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이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에는 인탑스, 지니틱스, RS 오토메이션
포메이션 요 세 종목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현대차 쪽 같은 경우는 신성 델타 테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쪽 오늘 말씀드린데 지금 이제 인탑스는 먼저 주가가 움직여버렸고 지니틱스가 이제 체계나서 조금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니틱스를 앞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로봇 쪽 관련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이제 지니틱스가 이게 어찌 보면 웨어러블 로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웨어러블에 들어가는 전용 터치 IC 제품을 현재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네. 글로벌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시총은 왜 이런가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부각을 못 받고 있어요. 너무 적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 이게 내용은 괜찮은데 부각받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2탄, 3탄, 4탄, 5탄 같은 경우 그래서 여성에서 근데 글로벌 1인데 네. 실적 규모가 너무 적긴 해요. 작년에 그렇죠. 적자 나왔고 네. 매출액은 뭐 한 200억에서 400억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기업입니다. 이게 보통 그 페미스 기업들이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개화가 됐잖아요. 이제 개화가 네. 됐고 앞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비교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바이오 쪽의 임상 기업들처럼 적자 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어쨌든 그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돼 가지고 봐야 될 부품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센서, 컨트롤러,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관련되고 터치 IC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 네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지니틱스라는 종목이 눈에 띈 거죠. 그리고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쪽으로 삼성 쪽에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터치 IC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삼성과 연관의 로봇 관련주를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요 회사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RS 오토메이션 요것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터치 IC 로봇에 들어갑니다. 이것의 글로벌 1위 기업 지니틱스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마지막은 짧게 볼 종목인데 네. 섹터는 다른 쪽이에요. 원전이네요. 네, 제가 말이 많으면 이거 해달라 그랬는데 우리 고민할 게 너무 사람이 좋으셔가지고 너무 마지막 열쇠 주시죠. 네. G2파워인데요. 일단은 원전은 이제 트리키에 짜 가고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 쪽이 아마 연말 쪽에 좋은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터키 쪽 같은 경우는 수의 계약 방식으로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수의 계약이 뭐냐면은 협상 대상자를 이제 콕 찍어가지고 그 사람하고만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니까 이제 뭐 공동 사업 타당성 조사 얘기가 나오던데 조만간 MOU가 얘기가 나올 거고 내년이 되게 되면은 정부 간 협정, 그러니까 IGA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은 전방 업체도 봐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 100개 정도 중소기업을 육성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요 중소기업에 이 G2파워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섯 번째 종목으로 G2파워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트르키예 폴란드 원전 수주에 따른 실적 네네. 반영 가능성 보고 있는 G2파워까지 오늘 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과 종목 상세 4월 큰돈 벌게 해줄 황금 열쇠 5가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